지난번에는 우리 7장에서 아이 성에 갔다 그들이 패한 이유, 그것은 오직 아간 한 사람의 범죄, 특히 하나님 것으로 훔친 그의 범죄를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벌을 받은 바로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아간과 그 모든 일족이 다 죽었죠. 가축까지 다. 그야말로 헤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격의 작전까지도 하나하나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뒤에도 물론 진멸한다, 그 헤렘이란 말이 쓰여지긴 했지만 그 여호수아를 진멸하는 공식적인 의미의 진멸은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은 다 죽이라 그러면서 진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성경적 용어, 그 법적 용어로서 진멸, 헤렘이라 하면 가축까지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가축들은 너희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헤렘은 아닌 거예요. 그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탈취할 작전을 하는데 어떤 작전을 하냐면 이제 막 공격하는 척 했다가 도망가서 그들이 나오게 해서 유인책 쓰고 그 뒤에서 복병이 있어서 차지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너무 먼데. 지도를 보면 이게 지금 지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파란 데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북쪽을 위로 보고 이렇게 기른 이스라엘을 보잖아요. 근데 이 지도는 그걸 옆으로 해놨습니다. 그 위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이야. 그러니까 요르단 땅이야. 이 아래쪽이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가 그 쭉 위쪽에 가늘게 파랗게 막 굽이굽이 간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오른쪽에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좀 옅은 색으로 하얗게 된 그것이 요단강의 분지예요. 낮은 지역 분지에 여리고가 있고 바로 그 옆에 길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좀 가면 이제 베델과 아이가 나옵니다. 원래 지도를 한번 볼까요? 원래 지도를 보면 그 여리고와 길갈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바로 그 중앙의 남쪽에 제일 밑에 베델이라고 써 있고 그 위에 아이라고 써 있어요. 너무 멀어서 그런데 자, 이 지도 이건 그 다음 건데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보면 밑에 베델 위에 아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지 마라. 그리고 아래쪽에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길이 이게 족장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에 검정 글씨로 써 있는 데가 왼쪽은 예루살렘, 오른쪽은 베들레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 헤브론 쪽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델로 가죠. 근데 베델에서 여리고 쪽으로 가는 데가에서 아이성이 있고 더 올라가면 세겜이 있고 에발산, 그리심산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세겜은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동쪽에 아이가 있고 더 동쪽으로 가면 여리고 길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 쪽에서 지금 쳐서 올라온다 말입니다. 아이성으로. 그럼 아이성에서 쳐들어 나가서 광야 쪽으로 쫓아가요. 광야 쪽으로. 그게 지금 그 그림 지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 쪽으로. 광야 쪽으로 쫓아가요. 근데 복병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복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서 광야 쪽으로 아이성 군대가 가는데 그 뒤쪽에 베델 쪽에 이스라엘에 복병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아이에서 다 빠져나가서 광야까지 다 나가니까 뒤에 있던 복병이 나와서 치는 겁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십시오. 아니, 그 다음. 그 다음 지도. 예. 예. 이제는 다시 위쪽이 북쪽이에요. 다시 뒤집어 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 그 위에 세겜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으로 여리고가 있고 그 옆에 길갈이 있어요. 사해바다가 있죠? 다시 지도를 돌려놨습니다. 이 참, 기하를 잘해야 되는데, 기하. 이 공간 감각이 없으면 지도 한번 돌려놓으면 이제 완전히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자, 지도를 다시 돌려, 위쪽이 북쪽입니다.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오른쪽이 동쪽이야. 사해에 있는 쪽이 동쪽이야. 북쪽이 베델. 그러니까 베델에서 아이성은 서쪽에 있어요. 그리고 아이성에서 여리고 쪽으로 가면 그게 광야야, 광야.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길갈 쪽에서 아이성으로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가. 근데 복병은 베델 쪽에 지금 빨간 네모 있죠? 베델 바로 옆에 빨간 네모. 거기에 복병을 치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 복병을 쳤어요. 근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여리고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광야 쪽으로. 그러니까 아이성이 텅텅 비지 않습니까? 그 빨간 네모 있는 쪽에서 복병들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니까 홀라당 나와서 아이성 문 쪽으로 들어가서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작전이에요. 자,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 12절 봐요. 12절. 자, 11절부터 봅시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마지막 지도 봐요. 마지막 지도. 마지막 지도. 예. 아이 북쪽에 그 화살표 꼬부라진 데 있잖아요. 그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죠? 그가 한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빨간 네모.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고 여호수아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가운데로 아이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이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이 앞에 이르러. 아라바는 오른쪽 사해바다까지 가는 쪽이 아라바입니다.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대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추격한다고 멀리 갔는데 그 사이에 빨간 네모 있는 그때 그 복병이 홀라당 성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성이 멸망하는데, 자 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지도는 다 봤습니다. 거기서 한번 아이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요? 자기 성을 지키려고 한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서 싹 다 죽였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오직 거기에 남은 것은 가축과 재물들만 남아요. 이거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반인륜적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전투하는 사람 말고 나머지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 가족도 죽이고 어린애까지 사람은 다 죽였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무서워. 싹 죽여, 싹. 그리고 싹 죽이라 할 때
그 싹죽이는 걸 거부하면 오히려 그것을 범죄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 사울왕이 아말렉을 멸망시키라는데 다 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아각 왕을 살려두잖아요. 왕을 왜 살려둡니까? 살려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그 아각을 죽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불순종했다고 꾸짖습니다. 차마 살인을 못한 사울을 왜 괴롭히나 하나님이? 오늘날의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여리고성 주민들 진멸됐죠. 아이성 사람들도 진멸됐죠. 가축들은 살았지만 철저하게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가면 사실 여리고만큼 큰 성읍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솔이라고 있어요. 하솔. 근데 하솔이 최근에 한 20, 30년 동안에 이 발굴이 되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큰 도시가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분들 생각을 해보면 그 이 가이사랴 빌립보 거의 샘물 있는 데에서 쭉 그 이 갈릴리 바다까지 내려오게 되면 중간에 오른편으로 하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발굴하는 대로 엄청나게 큰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가 여호수아에서 보면 나중에 완전히 진멸됩니다. 가축까지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다 죽이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죽인 거나 소련군들이 폴란드에서 이스라엘 그 폴란드의 모든 군대 장교들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수만 명을 죽였어요. 아주 폴란드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야. 그런 일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장면들이 대개 그런 식의 장면이야. 진멸하라, 다 죽이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 그런데 구약은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훨씬 더 깨끗해요. 피가 튀지 않아.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우리의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무기야.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무력,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 의미의 칼과 창, 실제 무기를 가지고 상대편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고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여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과연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지금 우리가 아니 왜 이렇게 여리고를 다 죽 여리고 백성을 다 죽일까? 아이성 백성을 다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가나안 백성은 너무너무 타락했고 그 타락함의 정도가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이름이 날 정도로 타락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발굴이 고고학적 발굴이 되면서 가장 음란한 조각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종교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가끔 그리스 신화 아니면 그리스 역사에서도 나오잖아요. 애를 바치는 거. 자기 애를 바칩니다. 그래서 그리스 왕이 신탁을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애를 바치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숨기는데 숨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아이를 바쳐요. 그리고 신탁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는데 아내가 남편인 왕을 죽이고 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바치는 그게 그 고대 근동 특히 가나안 땅에 만연돼 있고 그 타락의 정도가 다른 대학원은 결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데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이 그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죄도 전염이 되고 의도 전염이 됩니다. 만약 그들과 섞여 살 때 그들을 둘 때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전염이 된단 말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모압왕 발악이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온갖 수를 썼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때 결국은 미인계를 쓰죠.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서로 눈이 맞고 함께 잠을 자고 그러다가 모압 여인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신에게 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 재앙이 임해서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 죄악된 면을 끊기 위해서 다 그곳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훗날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거하면서 완전히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해요. 쫓아내지 못해. 처음에는 못한다고 나오는데 나중에는 능력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려요. 근데 그게 결국 영원히 올무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1장 19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는 여기서 그냥 지형적으로 산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지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그 모든 그 산 위쪽의 고원지대 이쪽을 하르라고 합니다. 하르가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들, 산맥. 그 하르 지방은 이스라엘이 차지합니다. 거기는 고원이고 산지기 때문에 병거가 못 와요. 마차들이 못 와. 근데 그 밑에 셰펠라라고 하는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사무엘 상하에 보면 그쪽에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주로 거기에 이 큰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스돗이 있고 이 골리앗의 고향인 어디죠? 골리앗의 고향 어디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에? 가드. 아스돗, 가드, 뭐 에글론 이렇게 해서 그 도시들이 그 길에 따라 쭉 있는데 그 지역이 셰펠라라고 하는 골짜기.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구릉지대인 평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기는 병거가 다녀. 오히려 해안 지방은 병거가 못 다녀요. 왜냐하면 모래가 쌓여서 이 병거 바퀴가 다 빠지기 때문에 못 다니고 약간 올라간 구릉지대에 병거들이 다닐 수가 있는데 거기를 따라서 이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나서 못 가는 거야.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쳐서 이기라고 하는데도 겁나서 안 가는 거야. 못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27절에도 벳산과 뭐 거기 쑥 사는 그 사람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 벳산은 오히려 이 요단강 쪽입니다.
지금도 벳산이라는 엄청나게 큰 유적지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이 벳산은 갑니다. 엄청나게 큰 데가 있어요. 못함에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들을 제압할 수가 있을 만큼 강성해졌는데 그때는 어떡합니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나와요. 힘이 없을 때는 아 그래 힘이 없어 못합니다 했는데 힘이 생긴 뒤에도 안 쫓아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 2장 1절부터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리고 죽이라 할 땐 다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우리 책망하잖아요. 어찌하여 그러했느냐. 그들 제단 다 헐고 그 사람들 다 죽이라 그 모든 풍습을 없이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면이 바로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대부분 우리에게 정말 순종이 요구되는 대목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내가 지키기 어렵다고 느낄 때 이건 나는 못해 하고 생각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가나안 땅에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와서 배를 좀 물에 좀 띄우라 해서 거기서 예수님 따르는 백성들에게 설교하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깊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당신의 뜻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 지금 가도 안 잡혀. 너무 잘 알아. 왜 그럴까 싶은데 주님이 얘기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어. 그게 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보니까 철병거도 있고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들과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자. 근데 하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순종을 보고 명령을 하셔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저 순종하라는 거야. 한 발을 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겁난다고 자기들이 하기 싫다고 아니 이 사람들 종을 입으면 우리 더 편한데 이렇게 느끼니까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안 해. 이제 그들이 어이구 순종해야 돼 막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이길 수 없어. 계속해서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찔리는 칼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점입니다. 그 만나는 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주 다 이루신다? 이루게 하셔요. 결국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이런 걸 보고 아, 나 못해요 그러네.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나도 안 해.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해서 가라고 할 때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제 그들의 죄악과는 분리되기 원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면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시나 하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엄청나게 오래 참으셨다는 걸 알아야죠. 엄청나게 오래 참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네 백성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이 땅을 받을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 백성의 죄가 아직 익지가 않았어요. 다 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백성의 죄가 충분히 찰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봅시다.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긴 4대라 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400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관영치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이 한문말 참 모르겠는데 가득 찬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무찌르고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을 다 지옥을 보낼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값으로, 죄의 결과로 지옥불에 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도 그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 아이성은, 아이성에서 보면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가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가 괴멸당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죄를 눈곱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 절대로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면을 보여주는 면이 이 아이성에서 있었어요. 그걸 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구약에서 또 다른 면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땠겠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도 엄청났습니다. 근데 멸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사는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 그 땅에 혹시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니요, 40명. 계속 그러다가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의인이 10명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가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아브라함이 10명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을까? 10명 얘기하고 하나님이 바로 사라지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은 롯 부부, 두 딸 부부 하니까 6명. 아, 그럼 10명이면 족하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건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이고.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정말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 번 아뢰는 겁니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의인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편으로는 원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한 명이 여호와의 것을 범할 때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근데 소돔에서는 아브라함이 구하니까 그래 내 기도를 들어서 열 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멸망당하죠. 열 명이 안 돼. 나온 게 네 명이. 롯의 부부와 두 딸. 그러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마지막에 사는 건 세 명이잖아요. 열 명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죄악된 역사가 계속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한 명으로 낮춥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내 예루살렘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예레미야 5장 1절 봅시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넓은 거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빨리 다니라. 많은 사람 만나겠지?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나보면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악하냐 하면 아무리 기준을 낮춰도 안 돼. 마지막에는 한 사람까지 낮췄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마지막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할 때의 기록이 예레미야서예요. 한 사람만 찾아봐, 한 사람. 그러면 이 땅을, 이 성을 용서할게. 느부갓네살의 칼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할게. 그 얘기입니다. 결국 못 찾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공의는 공동체에서 한 사람만 범죄해도 모두가 죽을 운명이라니까.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그들이 그런 아간과 같은 죄를 안 짓는 세대, 안 짓는 그런 일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그게 완벽한 해결도 안 돼요. 결국 마지막에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서 5장 1절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 멸망당해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려고 해도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 때에도 120년간 참으셨다가 홍수로 심판이 있고 소돔성도 불로 심판을 하시고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부터 이미 가나안은 멸망당할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참으시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삶에서 심판이 어디 있냐 하고 방자하게 사는 거야. 근데 결국 마지막엔 때가 이르매 오잖아요. 노아의 때도 오고 소돔도 멸망할 때가 오고 고모라도 멸망할 때가 오고 여리고와 아이가 진멸당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치 아니라는 그 말이 드디어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한 사람의 의인 예수님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건 차별이 없죠.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의인 한 사람, 예수님 하나를 보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사람이 어떤 종류야 그건 안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서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다양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냥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의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 속죄죄와 속건제 의미를 다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구약성경 곳곳에서 그러한 면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성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바른 눈입니다. 이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한테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되겠네. 아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거 훔치고 이러면 안 되겠네. 요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것만 생각하지 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이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말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